오늘은 성경을 보는 눈 33번째 시간입니다. 초막절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 천년왕국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공부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초막절 절기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일곱 가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초림의 봄의 절기가 있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재림의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한가운데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림의 절기가 순간에 쫙 지나갔듯이 재림의 절기도 순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지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넉 달 농사가 있는데,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지금 교회 시대고 이 교회 시대 끝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나팔절을 언제 온지 모른다고 주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 직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환란의 끝 무렵에 결국에 그 절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은 뭐냐? 그 환란은 사단을 대신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나팔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나팔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대환란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나팔절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은 다 나팔절이라는 것을 신년절로 지키는 것이지 나팔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나팔절은 뭐냐?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공중 강림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휴거가 일어나는데, 쭉쭉 살펴보니까 결국에 알곡만, 익은 곡식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에 추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성도 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 날짜는,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가 올 줄을 대비하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그 환란이라는 것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착 읽어보니까 다섯째 나팔이 뭐였느냐? 다섯째 나팔이 결국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맞물려 있더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9장을 열어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1절로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의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3절까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결국에 귀신들의, 그 뒤에 보니까 7절부터 황충들의 모양이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꼬리를 보니까 전갈이에요. 다섯째 나팔 때 그 황충들의 모습을 뒤를 보니까 꼭 뒤를 딱 보면 뒤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 메뚜기처럼 모양을 해놨지만 뒤에 꼬리를 보니까 전갈의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13절부터입니다. 또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에 보니까 또 이 여섯째 나팔 때에 일어날 일을 보니까 이것은 말처럼 돼 있는데 그 말의 꼬리를 보니까요. 예, 19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9장 19절 보면 꼬리가 입하고 물려 있는데 뱀처럼 생겨. 여기도 숙일 수가 없어. 뒤에 꼬리를 보니까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누가복음 10장 18, 1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는 사탄 마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 이것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사탄이 무저경에서 올라오면서 귀신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강력하게 이제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대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첫 번째 일을 뗄 때 흰말과 그 말타가 나왔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까? 재앙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첫째부터 일곱째 일은 재앙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럼 재앙이라고 했느냐? 해석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렇게 나와요. 단 한 번도 인을 재앙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미래에 될 일을 누가 볼 수 있을까 걱정했을 때 결국 24장로가 어린 양이 이겼다. 유다지파의 사자. 그가 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떼신 거니까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의 일은 사도 요한이 그 뒤로 있을 미래의 일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미래 일이 임봉되어 있는데 그 임봉되어 있는 것을 누가? 예수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 풀어 떼심으로 하나씩 떼심으로 미래 일이 나온 거니까 그 미래 일이 재앙만 있는 게 아니죠. 다섯째 순교자의 호소는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죽었던 자들이 뭐요?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화라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라고요. 그게 재앙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 전에 1, 2, 3, 4 나팔은 자연 재앙인데 이 재앙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자연을 치는 것은 재앙이 아니 인간이 치는 것을 재앙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치는 재앙이 결국에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인데 그 다섯째 나팔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단이 무적에게 갇혀있던 사단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나팔이 울려퍼질 때가 뭐냐. 결국에 제가 설명한 건 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을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다음에 불못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로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설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특히 전철연설이 그렇습니다. 전철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의 시작인데 이것이 지상에서 이 지구 위에서 다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나팔절이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낫으로 추수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전에 환란이 있겠죠. 환란이 다섯 여섯째 나팔이니까 다섯째 나팔 때는 이 사탄이 올라와서 귀신들 올라와서 다섯 달 동안 사람에게 그 전과할 때 독침을 쏘게 되는데 그 독침을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는 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섯째 나팔 때 비로소 이제 그
말들로 2억에 2만만이라는 2만만이라는 그 말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말 탄 자는 사람이죠.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2억의 군대가 와서 사람을 죽인데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에 붙들려 있는 4명의 천사, 전쟁하는 천사를 이렇게 풀어줌으로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줘서 전쟁이 드디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유브라데 강 주변이 어느 나라가 있느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이지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더 말하면 쿠웨이트, 뭐 예멘,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르단, 레바논 다 이슬람 세력이더라는 이슬람 세력.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이 결국에 마지막에 올라와서 핍박을 하는 존재니까 앞으로 나타날 사탄이 쓰는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세력에서 나올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바뀔 거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한 것은 그때 지나봐야 되겠지만 이슬람 세력에서 나오는 만큼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 나팔절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그 다음 절기가 뭐요? 그 다음 절기가 속죄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으로 통한 회개.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개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게 다는 아니에요. 일부만. 그렇게 되겠지만 속죄일인데 속죄일 중에서도 희년의 속죄일인데 희년의 속죄일은 또 나팔을 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상제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푸는 것은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은 지나봐야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조하시고 그날을 잘 준비하자라는 말씀이니까 혹시 틀렸다 해서 저를 나무라지는 마시고 예, 희년의 나팔절.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희년의 나팔, 그래서 이사야 61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희년이 성취돼 오늘 성취됐다 얘기하시므로 영적인 희년은 반드시 왔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는 이 속죄일이 희년의 속죄일 때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되찾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다시 들어가서 땅을 되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나팔절에 아닌 속죄일 때 지상 재림함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사단의 무리를 끝내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업으로 데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희년의 나팔절 때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한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초막절은 뭐냐? 이 초막절은 원래는 수장절이었다.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수장절이었다. 수장절은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여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나팔절 때 그리스도의 강림, 속죄일 때 사탄 마귀의 멸망을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 마지막 초막절 때 알곡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알곡이 아닌 자는 성 밖으로 가서 거기에서 텐트 쳐놓고 사는 초막절을 지킬 거다라고 풀어갈 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가장 근접한 이런 해석이 아닐까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제 말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맞을 거라고 추정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예. 그래서 어쨌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문제를 왜 꺼냈냐면은 그동안에 대부분의 이 절기를 푸는 사람이 초막절을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저는 지금 이 나팔절 지나서 속죄일 희년의 속죄일 때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나팔이 지상재림으로 해서 사탄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제가 풀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탄 세력의 멸망 다음에 있을 초막절을 천년하고 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어쩌면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 세력의 멸망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천년왕국이 나와. 그리고 20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처럼 보여지게 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철연설은 다 어떻게 풀고 있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끝내시고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불못으로 나눈다.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 풀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 잘못 풀어진 거냐.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그래서 초막절이 이 천국 곳간에 드리는 수장절의 의미인 것이지 초막절이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철열설은 초막절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초막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 땅의 천년왕국이 아닌가라고 약간 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원래는 수장절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이제 나와요. 뭐 여기 나오면은 결국 이 답을 딱 해보면은 자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10절까지 말씀을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어도 천년이 찼다는 거예요. 천년이 찼다. 이게 천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년이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있을 것으로 보고 천년이 찼다고 이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푼 게 전천열설이에요. 그래서 전천열설이 거의 맞은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틀렸다는 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옥에서 놓였다는 것은 천년 동안 사탄이 어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잖아. 답은.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년이 끝날 때 잠깐 놓여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1절에서 3절에 해주고 있어요. 자, 1절, 3절. 자, 요한계 20장 1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의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이 잠깐 놓인다는 것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감옥에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는요 이 7절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동안 사탄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럼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설명이요. 그 천년 동안 사탄은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라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세상을 경배하지도 않냐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서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첫째 부활이잖아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자, 그래서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들어간다는 전천전설은 바로 틀렸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전천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7년 환란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교회는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육신을 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육체로 영생한다고 얘기하는 틀렸어요. 바로
바로 틀렸다는 거. 왜? 살아나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들어간다고 했어. 자, 6절 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던데, 이들이 왕노를 하고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뒤집을 순 없어,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설명이에요, 설명. 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감옥에서 놓였는데, 그럼 천년 동안 뭐가 있었느냐? 감옥에 갇히고 있었다. 그것이 1절부터 2절, 3절의 설명이에요. 어떻게 갇히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천년 동안 성도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왕노를 하고 있었다. 살아나서, 첫째 부활을 입어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래서 첫째 부활의 의미를 과등이 어떻게 했냐? 부활론을 잘못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다고. 그래서 무덤까지,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년왕국은 예수 재림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지금 보니까 지금 죽으면 지금 바로 천국 가서 지금 집 짓고 집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저 지금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걸 불러다가 다시 심판하지 않아. 이미 끝났어. 심판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심판이에요. 뭐 그때 가서 다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바로 결정된다니까. 내가 죽을 때 두 명의 천사가 나를 끌고 갈 것인가? 이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그 귀신이 와서 나를 끌어. 그 바로 결정되는 것이지 다시 어디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해서 이 6절에 설명이 나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부활을 입은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여기에 돼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땅 위에서 2층 땅 아래 여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 1절에서 6절은 삽입계시요 막간계시예요. 이 삽입계시 막간계시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이 천년왕국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예요. 막간계시 삽입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럼 막간계시 삽입계시는 뭐냐? 시간적 순서가 아니는 거예요. 읽어보게 되면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한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요약한 거라고. 그것이 삽입계시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대경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삽입계시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넘어가 봐요. 12장. 먼저 11장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14장 14, 16절 보니까 알곡의 추수가, 이근곡식의 추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근곡식의 추수, 나팔절이죠. 이게 추수가 있고, 공중강림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남게 되는 것이고, 알곡이 올라갔으니까. 쭉정이나 유대인들은 다 거의 다 쭉정이 해당되겠죠.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남겨진 사람들에게 다섯째 나팔, 그 전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있었고, 이 쭉정이 그때 남은 그것이 공중, 강림으로 말하면 알곡이 올라가면 쭉정이가 남아있는데 이 쭉정이들은 아직까지 주님이 지상재림을 끝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환란에, 진짜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환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환란에 들어가는데 그 환란이 누가 환란을 일으키느냐, 이 설명을 요한계시 13장에 얘기를 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두 명의 사단의 하수인에 의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돼서 666표 이제 해가지고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66표를 장악하는 그 대환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2장 13장을 끌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시간적 순서로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서 꼭 천년왕국의 아마겟돈 자음이 일어난 것을 한다고 한다면, 12장에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예수님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또 얘가 태어나? 설명이라니까. 설명. 이게 이기는 자들이 누군지를 그래서 이기는 자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올라가는 익은 곡식이 올라가는 이기는 자다는 거잖아요. 그 이기는 자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그게 시간적 순서로 하면 거꾸로 예수님이 다시 탄생으로 다시 가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도 막간계시, 13장도 막간계시, 14장은 설명에다가 15장도 막간계시, 16장에 비로소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지상의 환란,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삽입계시로 보는 것은 전체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며 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야. 그래서 12장 마지막 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왜 환란, 누가 환란이냐, 용이 한다 이거, 용이. 근데 용이 어떻게 해요? 13장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를 이용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여자를 산출하는 모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마리아로 해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되어서 설명해, 그 용은 누구냐, 그 용이 9절 말씀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사단이라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넘어오게 되면 이 용이 어떻게 돼요? 20장 2절부터 또 설명을 해줘.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설명 부분이다. 설명 전체를 쭉 설명해 주는 부분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삽입계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어떤 것이든 확대, 확장이요. 그래서 20장 4절부터 6절은 천년왕 때 들어갈 성도들의 모습을 확대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 자, 요한계시 17장 넘어가 봐요. 17장, 18장은 여러분 요한계시 강의 다 들어보세요. 예, 요한계시 17장, 18장은 뭐냐면 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큰 바벨론의 멸망은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 가운데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큰 바벨론 성의 멸망이에요. 그것이 16장 19절에 나와. 16장 19절. 그것이 17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쏘아들일 때 19절 큰 성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지도에 포도주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이 16장의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되냐 또 설명을 쭉 해줘. 그 큰 성 바벨론이 누군지 17장 18장에 확대해서 삽입 막간기실 또 넣어놓은 거예요. 순서적이 아니고 이것이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은 그동안에 쭉 어떻게 해서 사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얘기해주고 천년도 왕로에서 누군가를 설명해주는 것이 4절에서 6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삽입계시 막간계시지 시간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이 쓰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19장 21절에서 바로 뛰어서 20장 7절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는 막간 계시했다는 거예요. 막간 계시로 설명을 하면 7절 뭐예요? 천년이 참해 뭐요? 그동안 천년왕국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그것이 바로 고가 마코 전쟁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모양을 다시 표현해 준 것이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재묘사예요. 재묘사.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였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앞에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지 선지자가 땅의 왕들을 꼬드겨가지고 하는 전쟁으로 나와. 근데 짐승과 거지 선지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이요, 저 사람 짐승과 거지 선지자 사람인데, 사실은 사탄이 뒤에 그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꼭 여섯째 나팔 때에 그 2억의 말들이 천사에 있는데, 이것이 타락한 천사인데 이것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스라엘 전쟁을 할 게 될 건데, 이스라엘이 패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금단 보좌의 그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호소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란은 다 전쟁에 패해요 나중에. 싹 패하는 겁니다. 예. 이 전쟁에 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뭐라고 나오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 올라가서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꼭 옛날에 니브루시 바벨탑 쌓고 하나님 전쟁하자고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을.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향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쭉정이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서 누가 다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표현한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고, 사람 속에 들어간 그 악한 영 두 영, 그것이 짐승과 거짓인데, 이 영들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그냥 8절에 나오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존재잖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은 교회의 쭉정이 지금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성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기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에 아직도 쭉정이가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 쭉정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죠. 이들을 다 또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인 거죠. 그래서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10절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이 잘못된 해석을 가져왔어요. 헬라 원문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잠깐 사탄 마귀를 내어주는 요 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점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싸움하는 것이고, 사단 입장에서 뒤에 배우 자기를 안 나타내. 그래서 사람들을 다 꼬드겨서 미혹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왜 하늘에 다 진짜는 올라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쪼무레기들을 죽이는 거죠.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니까. 한 놈이라도 더 미혹해서 지옥 데려가야 되니까. 하늘에 못 따르니까 제가 배가 아프잖아. 하늘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배가 아프잖아. 하늘에 가서 왕노를 못하니까 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건데, 10절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읽어보면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전천년설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것은 번역자의 잘못이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번역이 잘못됐으니 그렇게 된 거니까. 자, 우선 개역성경을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한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날 때 사단 마귀를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한자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왜? 19장, 예, 19장,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19장, 예, 17절부터 21절까지가 아마겟돈, 19장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끝이 어땠느냐? 20절이요. 19장 2절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 이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지만.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의 두 존재가 산채로 불붙는 유황 못에 던져지고 20장부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다시 20장 7절부터 곡과 마귀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20장 7절에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을 때는 이미 불과 유황 못에 짐승과 거기서 던져진 상태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자, 20장 10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볼게요. 헬라어를 아신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카이호 디아볼로스 호 플라논 아우투스 에블레데. 이걸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제가 직역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던져졌다. 20장 10절이에요. 에이스 텐 림넨 투 퓨로스카이 데우 불과 유황 못 안으로. 자, 앞에 뒤에 해볼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던져졌는데 어디로? 불과 유황 못 안으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이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호프 카이 투 데리온 카이호 푸슈도 프로테 프로페테테스 예. 프로 푸슈도 프로페테스 예. 하도 헬라를 안 읽어보니까 발음도 안 돌아가네. 예, 이걸 뭐냐면 예, 호프라는 것은 예, 접속사인데 정속 접속사 그런 그곳에 불과 유황 못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런 그곳에 짐승도 역시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던져졌다가 생략된 거죠. 그런 그곳에 짐승도 역시 거짓 선지자도 있다가 아니요. 생략된 거예요. 던져졌다 해야 돼. 던져졌다고 번역을 해야 돼. 여기 던져졌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있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전에 있었던 일로 전철연설은 그렇게 번역을 해갔어요. 그러나 성경 원문은 정확히 말하면 생략된 것은 앞에 있는 단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던져졌다라고 생략했으니까 그곳에 짐승과 거기서 함께 던져졌다. 함께 여기 이 성경 헬라의 원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밤과 낮으로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그들은 뭐예요? 아까 세 존재예요. 사탄마귀. 그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세 존재 마귀, 짐승, 거짓선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테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의 20장 10절을 개혁 개정판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귀 전쟁을 나눠서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20장 1절부터 6절을 삽입계시로 보지 않았던 거죠. 왜? 20장 10절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 두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 아니라 다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장 10절을 다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던져졌다. 불과 유황보다 안으로. 그런 그곳에 짐승도 역시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던져졌다. 그리고 그들은 밤과 낮으로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괴로움, 바사리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귀 전쟁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20장 10절을 통해서 하나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함께 일어난 일인데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만 일으키고 곡과 마귀 전쟁 사단만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이 세 존재가 일으켜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13절로 14절. 12절부터 보면은 여섯 대 대접 심판인데 이 여섯 대 대접 심판은 끝날 마지막 끝낼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서, 계속 큰 강 유브라데는 반역이야, 이슬람 세력 지역이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왜냐하면은 이때 왕들을 다 끌어다가 쓰거든요. 이것이 에스겔서 38, 39장에 곡과 마구 전쟁이 다 나와요. 왕들을 끌어다 쓴다고. 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세 명의 존재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큰 날의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래요. 에스겔서를 읽어보기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시는 요한계시로 표현을 넘어갑니다. 요한계시 19장 17절로 18절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왕왕 만주에 죽으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거부로 다 칩니다. 그때 17,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육체,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육체와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육체를 먹으라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온갖 뭡니까? 새들이 와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것을 먹으라. 독수리도 막 와서 사람 뜯어먹자. 네팔 가면은 그 시체를 그 독수리의 밥으로 주잖아요. 막 뜯어먹으라고. 그런 뜻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전쟁으로 푸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요 지금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은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예요. 자, 에스겔서 39장.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해석에 함몰이 돼버려. 그래서 잘못 보는 거예요. 자, 에스겔 39장 17절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는 먹는들 할지라.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뭐요? 자, 39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주리라. 이것이 39장의 곡과 곡의 멸망이에요. 곡의 전쟁은 38장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38장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곧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나온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쟁이 그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얘기 안 하는데? 자기들이 교리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천천연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막.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괜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군가에게도 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다 속아서 그때 가가지고, 아니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천년왕국은 살아서 죽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간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다 어디 있는데, 지금 천국에 가 있지.
천국에서 지금 지치고 왕노릇할 때는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잠깐 놓아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예, 잠깐 놓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옥에서 올라온 잠깐 와가지고 하는 곡과 마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전부터 하자면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때 올라오잖아요. 잠깐 놓아주는 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이것이 순식간에 지나갈 텐데 일곱째 나팔 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아마겟돈 전쟁과 고감 마구전 똑같은 전쟁인데 20장 10절을 잘못 풀어가지고 잘못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나게 한 거예요. 왜? 그것이 믿고 싶거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번역. 요한복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번역을 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 천년왕국 4시간 1시간 더 할 거예요. 좀 더 풀어야 되니까 저 아직 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니까 이것은 막간계시 삽입계시였다. 쭉 진행되었던 설명과 확대 해석이었고 20장 7절이 다시 한번 또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반복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했던 그 처음에 해석했던 거, 그 해석이 이 속 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그 다음에 공중 강림 후에 유대인들과 쭉정이들의 회개, 그래서 거기도 이삭이 좀 주어지겠죠. 그리고 초막절 때 완전히 세루산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진짜 이런 생명 이름이 지어진 자는 성 밖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초막절 지켜야 비가 내린다. 스가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방송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영상은 나중에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는 내 나팔절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울려 퍼진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귀신이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면 사탄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귀신의 강력한 공격.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전쟁이 나면은 여섯째 나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시겠죠. 그때가 지금 가까웠다. 그래서 뱀과 전갈이 그때는 사단의 권세가 회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놓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도 권세도 회복이 돼버려. 그래서 뱀과 전갈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지금 우리가 뱀들과 전갈을 내보내야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가야 병원에 안 가서 안 잡히게 되고 사단이 적그리스도 서서 이렇게 거짓 선자가 서서 666표를 찍을 때 병원에 안 가고 피가 나와야 고칠 수가 있고 불이 나가야 그게 귀신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해서 피를 좀 손에 좀 많이 나오게 하고 저한테 안수를 받아서 불이 좀 나오게 하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불을 안수를 교육자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지금 성도들 다 오라고 하잖아요. 왜? 교육자만 은혜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교육자 받으면 저 좋겠죠. 근데 때가 급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피와 불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그래서 회개 안 하는 자는 불 안 주려고 그래요. 회개 안 하는 자는.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그냥 막 축사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러면은 회개 안 가서 막 받을 거 아니에요.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자만 제가 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불이 들어갈 것이고 회개 안 하는 자는 불이 안 들어가. 한 번에 해서 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회개를 많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귀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천년왕국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사오니 그때가 언제 지금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넉 달 농사의 끝마무리에 있는 저희들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그날을 잘 준비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